세상의 그 어느 악기보다 우아함에 있어서만큼은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하프. 오늘은 하프의 연주 방식과 하프에 숨어있는 비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하프는 손으로 줄을 뜯어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하프에는 총 47개의 줄이 있는데요. 눈으로 봤을 땐 무슨 줄이 무슨 소리를 낼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 이 똑같이 생긴 현들을 구별하기 위해 도에 해당하는 줄을 빨간색, 또 파에 해당하는 줄을 검은색으로 만들었습니다. 하프의 줄들은 피아노의 흰 건반, 즉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반복되는 구조인데요. 최근 TV에서 방영된 개그맨 유재석 씨의 하프 연주를 보신 분이라면 하프의 줄을 하나하나 손으로 뜯는 대신 모든 줄을 미끄러지듯 쭉 훑어 연주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글리산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연주법은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연주되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하프는 단지 줄을 미끄러지며 차례로 훑었을 뿐인데 이토록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걸까요? 우리 집 피아노는 차례로 훑으면 밑에 집에서 올라올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바로 하프가 다른 악기와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하프의 페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하프의 페달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피아노의 3개의 페달이 있듯이 하프에는 왼발에 3개, 오른발에 4개, 총 7개의 페달이 있는데요. 하프의 페달은 피아노의 페달과는 전혀 다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바로 피아노의 검은 건반에 해당하는 샵이나 플랫이 사용된 소리들을 연주할 때 쓰는데요. 이 7개의 페달은 각각 도레미파솔라시의 모든 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첫 번째 페달은 모든 높이의 시줄에 영향을 주고 오른쪽 첫 번째 페달은 모든 높이의 미줄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각각의 페달들은 아래, 가운데, 위 총 3단계로 조정할 수 있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아래에 위치시킬 경우 해당 줄의 음높이가 반음 올라가고 반대로 위쪽에 위치시키면 반음 내려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하프는 손보다 발이 더 바쁜 악기로 유명해 오케스트라의 백조라고 불리는데요. 만약 이런 악보를 연주한다면 페달을 가운데 두었다가 다시 위로 올렸다가 또다시 맨 아래로 정신없이 발을 움직여야 합니다. 또 페달이 복잡해지면 두 발을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데 양손도 계속해서 연주해야 하죠.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하프의 글리산도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비교를 위해 피아노의 글리산도를 예로 들어볼 텐데요. 피아노에는 두 가지 글리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흰 건반 글리산도, 다른 하나는 검은 건반 글리산도이죠. 약간의 변형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피아노는 이렇게 단 두 가지 종류의 글리산도밖엔 연주할 수 없습니다. 또 현악기는 어떨까요? 현악기의 글리산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이렌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리 외에도 온갖 음들이 모두 연주되기 때문에 조화로운 소리보다는 기교를 보여주거나 특수한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하죠. 이 두 악기에서 드러나는 한계점은 글리산도의 구성음들을 연주자가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글리산도의 시작과 끝은 정할 수 있지만 그 사이의 음들은 오직 흰 건반이거나 검은 건반이거나 사이렌이어야 하죠. 하지만 하프는 어떨까요? 하프는 페달로 내가 원하는 음들을 먼저 지정한 뒤 글리산도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도레미파솔라시 중 도와 솔만 반음 올려서 글리산도를 연주하고 싶다면 해당하는 페달만 조정해주면 쉽게 연주할 수 있죠. 하지만 하프가 연주하는 글리산도의 진가는 지금부터인데요. 만약 하프의 도줄을 반음 올리고 레줄을 반음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도샵과 레플랫은 같은 음이기 때문에 두 줄이 같은 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몇몇 음들을 같은 소리가 나도록 페달을 설정해두면 하프의 글리산도로 화음을 연주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하프의 글리산도가 다른 악기들보다 조화롭고 아름답게 들리는 이유이죠. 요약하자면 하프의 줄은 페달을 걸어둔 위치에 따라 음높이가 바뀐다. 이를 이용해 페달을 적절히 세팅해 놓으면 줄을 차례로 훑기만 해도 아름다운 화음이 연주가 가능하다.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악기 이야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며 클래시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